자, 보자, 시작한다. 자, 31번. fx가 요럴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요거는 요거 빼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9x지. 자, 9x가 되면 요게 9가 돼야 되고, 같이 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게 x가 0일 때니까, 요 1이 되네, 1. 그래서 요거는 9 f 프라임 1,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되지. 자, 요 미분은 fx식을 고쳐라 했다. 밑에 있는 분모의 항이 한 개일 때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3승분의 요렇게 두고 요렇게 미분하라 했어. 그러면 미분하기 쉽다 했지. 4x 자, 요거는 0 되고 요거 미분하면 부 바꾸고 x의 4제곱분의 분자 올라가서 3. 자, 거기다 이제 1 집어넣고 계산해 줍니다. 그다음 곡선 y 이꼴 탄젠트 x 곡선 y 이꼴 탄젠트 x 위의 점은 미분에서 x 좌표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됐지. 그 요거 미분만 해주면 돼. y 프라임은 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저 x에다가 3분의 8, 60도 집어넣으면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이지. 그럼 제곱을 하면 4분의 1,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 그럼 요게 이제 기울기다 이 뜻이야. 33. 자, 미분에서 집어넣으라 했기 때문에 미분만 하면 되겠지. 그럼 미분만 해보자. f'x는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자, 거기다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 요것도 미분. 자, 요거는 요렇게 밑에 항이 한 개잖아. 봐. 그럼 요렇게 하면 탄젠트 x 분의 1이니까 코 탄젠트 x. 그 다음 요식은 봐. 분모는 코사인 분의 사인. 자, 분자는 시컨트니까 코사인 분의 1. 그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사인 분의 1. 정리하면 사인 분의 1 이렇게 돼. 사인 분의 1이니까 코시칸트네, 그지? 코시칸트 x.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식을 fx다라고 두고, 요 식을 fx라고 두고,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요거 미분하면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자, 코시컨트 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요렇게 정리.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몫의 미분을 안 쓰니까 편리하다 했지. 그래서 나눠져 있는 그런 식은 항상 분리를 시켜서 미분하자는 거. 이제 이런 합성함수는 이제 뭐 쉽지만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럼 미분하시오 하면 먼저 앞에 거 제곱. 자, x 세제곱이 아니지. fx 세제곱이야. x 세제곱이 아니고 fx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은 3x 제곱. fx 세제곱은 3fx 제곱. 곱하기 fx를 속미분. 자,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곱해준 거야. 더하기.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2x다. 앞에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2x. 자,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 자, 이것도 봐. 이런 게 헷갈리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 헷갈리는 사람은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이 식을 y는 탄젠트 x, 요렇게 된게 아니고, y는 탄젠트 fx, 요렇게 됐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자,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fx. 거기다가 fx일 때는 요것만 더 곱해주면 된다 했잖아. 지금 요게 탄젠트 fx, 요 밑줄 친게 fx야. 그러면 시컨트 제곱 fx,
sin 2x. 이제 잘 봐. 지금 여기 쓰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fx를 미분하는 거를 여기 쓴다. 지금. 자, 지금 뭐 하는데 요거 미분하고 있는 거야. sin 2x 미분하니까 cosin 2x. 또 x가 아니고 2x네. 한 번 더 성미분. 여기서 혹시 요 2가 헷갈리는 사람은 정리 잘해야 돼. 2가 헷갈리는 사람은. 그럼 37.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f2도 f'2도 둘 다 5라는 게 돼 있네. 그럼 g'2를 구하려고 해. 요거 미분할 거야, 지금부터. g'x는 일단 몫의 미분.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자, 2x 플러스 1을 분모를 재고. 그 다음 분자 미분한다, 지금부터. 분자 미분,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분자 미분하는 거야. x3승이 아니고 fx3승이야. 그러면 3 fx의 제곱. 자, x가 아니고 fx니까 성미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곱해준 거지, 이렇게. 빼기. 자, 분자는 그대로 쓰고, 자,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2 한번 집어넣어보자. 여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25. 자, 3. 자, 2를 집어넣으면 f2. 자, f2는 5지. 그럼 여기다가 5 제곱 곱하기 f'2도 5네, 그지? 요것도 5고. 또 곱하기. 또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니까 요것도 5네. 빼기. 그래서 여기 2를 집어넣으면 f2의 5의 3제곱. 곱하기 2. 자, 계산해볼까? 계산은 요거 5 제곱, 자, 5 제곱 약분은 5 하나 남지. 요거 약분 되네. 됐지? 그럼 요게 25. 빼기 5 하나 남으니까 5, 2, 10. 그럼 요까지가 15네. 15에다 3을 곱하니까 45다. 뭐, 요렇게 이제 계산해 줍니다. 2는 그다, 2. 그 다음 38. 자, 주어진 조건이 F1이 주어져 있고, F'1도 주어져 있고, G1도 있고, G'1까지 있네. 이때 이제 이 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이때 이거 이 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분모가 0이지. 일단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럼 분자 한번 집어넣어볼까? G1. 1이네. G1 집어넣으면 G1이 1이야. 그럼 F1,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니까 0 되지. 그 지금 현재 0분의 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로피탈을 써서 정리해 버리자. 분모는 1. 분모는 1. 분자 미분한다. fx가 아니고 fgx야. 자, fx 같으면 f'x 쓰듯이 fgx이기 때문에 f'gx. 자, x가 아니고 gx네. 그럼 gx를 미분한 거, 속미분을 한번 곱해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 1을 넣어주면 f'g1 곱하기 g'1. 자, fg1이 1이네. 그럼 이건 f'1이 되고 g'1이 되네. 자, f'1이랑 g'1은 3하고 2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됐다.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 같으면 로피탈을 쓰지 않고 해야 돼. 로피탈을 안 쓰고. 자, 그때는 항상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F에 GX 더하기 2. 이거 전체를 뭐 다른 문자 HX다 이렇게 둬버리는 거예요. 됐지? 그럼 H1은 얼마겠나? H1은 여기 1 넣으면 아까 1 넣어봤지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제? 그럼 이 식은 무조건 이렇게 고쳐지게 돼 있어.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1분의 이 전체를 hx라 했잖아. 빼기 f1이라고 붙여도 돼. 아, h1이라고 붙여도 돼. 왜? h1은 0이니까. h1이라고 이렇게 붙여도 돼. 그럼 이게 뭔데? h'1이잖아. h'1이 뭔데? 요거 미분해서 1 넣는 거예요. 그럼 결과 똑같잖아. 금방 했던 거.
알겠지? 서술형일 때는 이제 요 과정만 하나 더 거쳐주면 돼. 일단 f'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미분할 거야. f'x가 아니네. 2x 플러스 1이네. 속미분 2는 3 f'x. 상수는 0이 되고, 거기다가 일단 1는 값이 있으니까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f'3이 되고, 2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3 f'1이네. 1 넣은 거야. 자, f'1이 4이기 때문에 12가 되네. 자, 그래서 f'3의 값은 6이 됐대. 바로 집어넣을 게 1 말고는 집어넣을 게 없잖아. f'1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240. 자, 다항식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이건 다항식의 나누셈이야. 그럼 다항식의 나누셈은 항상 항등식 만들기지. x의 10승, ax의 제곱, b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떨어질 때. 양변에 x제곱에 1 넣자. 1. 자, 그럼 x자리 다 1을 집어넣어주면 요거는 0 돼버리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졌지. 자, 그 다음에 요 식이 성립한, 이 식 만드는 걸 잘 이해해야 돼.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요렇게. 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을 해도 항등식이겠지.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식 미분한다. 10x의 9승 마이너스 2ax. 자, 우변. 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꽃미분이지. 그럼 먼저 요거 미분. x제곱이 아니지. fx제곱이야. 그럼 2x제곱 빼기 1에 1제곱 곱하기 속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식을 미분합니다. 자, 이 식도 항등식인데, 역시 x자리에 1을 집어넣어버리자. 그럼 여기 10-2a가 되는 좌변. 자, 1 집어넣으면 이까지 0이고, 이까지 0이니까 이게 0 되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구해지지. 자, 그거 여기 집어넣어서 b 값 계산합니다. 수트에 나왔다, 그제? 수트에 나왔는데 그때는 요 모양이 지금하고 다르지. 지금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도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미분하라 했다. A의 X성 미분하면 지수는 그대로 밑이 A일 때는 A. 자, A의 FX를 미분하시오. A의 fx 지수는 그대로 ln a. 자, x가 아니고 fx네. f'x. 똑같은 거야, 계속. 여기 지금 a의 x 자리에 fx가 있잖아. 그러면 f'x는 지수는 일단은 그대로 써. 지수는 일단은 그대로 쓰고 밑이 2가 되어 있네. 그럼 ln 2를 쓰고 fx네 속미분 2를 더 곱해주면 돼. 자, 이제는 미분은 어느 정도 좀 자신있게 할 수 있다. 1번. 아직 공식을 잘 못 외워가지고 아직 버벅거려요. 2번 한번 적어봐봐. 동건이 좀 큰일이네. 242. ln x가 아니고 ln fx야. 자, ln x 같으면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ln fx는 미분하면 똑같아. fx분의 1이야.
속 미분만 한번 이렇게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한다. f'x는 탄젠트 x 분의 1. x가 아니고 탄젠트 x네. 그럼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자, 3 ln x가 아니고 ln fx지. 그러면 미분하면, 자, 미분할 때 항상 이 곱해지는 곱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ln 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분의 1. 자, x가 아니고 fx네. 속미분 2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자, 244. 두 함수 fx, gx가 있더라. 함수 hx는 fg를 합성한 거네. h'0, 그럼 hx가 지금, hx가 fgx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식이잖아. 자, 요거를 미분할 거야. 그럼 합성함수 미분. fx가 아니고 fgx야. 그럼 f'gx 요까지는 똑같이 하고, 속미분 g'x를 곱해주면 돼. 자, 내가 찾는 건 h'0 이지. 자, 0 집어넣으면 g 0. 자, g 0은 여기 0 집어넣어봐. 2의 0승은 1. 1 더하기 1. 그럼 g 0이 2가 되네. 그럼 여기 f'2가 되네. 자, 0 집어넣었으니까 g'0이 되네. 자, 요거 g'x가 필요하네. 요 미분하면 지수는 그대로 x가 아니고 fx네. 3x 미분하면 3. 자, 1은 상수니까 날라가고. 자, f'x도 필요하네. 2kx. 2k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자, 그래서 f'2, 여기 2 집어넣은 거네. 2 집어넣으면 4k, 마이너스 2. 곱하기, g'0, 여기 0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 그럼 여기 3이 되네. 그게 f'0인, h'0인데, 그게 42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45번. 자,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정리부터 하라 했다, 정리.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fx는, 자, 루트 하는 거는 요거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럼 2분의 1 ln, 2분의 1 ln, 이것뿐은 이거잖아. 한번 쓸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 1 플러스 코사인 x. 요렇게 생겼지. 다시 요거는 ln. 자, 나누는 거는 진수끼리 빼는 거지. 진수끼리 나누는 거는 로그끼리 빼는 거야. 그래서 ln 1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ln 1 마이너스 코사인 x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자, 괄호 안에서 로그는 분의 1이랬지.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인데 다시 x가 아니고 fx네.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분의 1이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인데 요 속미분 해야 되네. 사인 x.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뭔데? 근데 이거 집어넣고 계산해. 정리할 필요 없다, 그지? 요 그대로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돼. 물론 정리하고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참고로 정리 한번 해볼까? 일단 봐,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똑같지? 똑같은 거는 처음에 어떻게 알아 있어? 항상 이거 묶어내라 했다. 똑같은 거는 계산할 때는. 그럼 요 식이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돼. 요거 통번해야 되겠네. 자, 통번하면 분모는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서 사인 제곱이 된 사인 제곱 x. 자, 분자는 요게 요쪽 곱해지고 요게 요쪽 곱해진 거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만 남겠네. 여기서 요거 뺀다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가 있었어. 이제 사인 마이너스 2 약분되고 사인 x 약분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사인 x 분의 코사인 x, 즉 코탄젠트 x.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이렇게 고칠 필요는 없다. 이 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 정도 식에서 뭐 그에도 관계없고,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66, 아 46. x 이꼴 1에서 미분 가능. x 이꼴 1에서 미분 가능.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네. 그럼 1에서 연속이겠네. 그럼 이 식의 1일 때랑 이 식의 x가 1일 때의 값이 같아야 돼. 자, 여기 1 넣자. a, e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1. 여기 1 넣은 거예요. 자, 그거랑 요 식의 1 넣은 거. 그럼 b, 자,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1이지. 1 넣었으니까 이거 b 플러스 1이네. 그럼 1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a는 뭐 b, b, e, 뭐 하여튼, 그대로 둘까. 2분의 a가 b더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2분의, 자, b는 2분의 a더라. 이러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자, 그래서 f'x를 찾아야 돼. 요거 미분하면 a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지수는 그대로 살아있지. 지수는 그대로 쓰는데 x가 아니고 fx 미분, 성미분인 거지. 요게 미분인 거고. 요거 미분하면 상수 그대로 있고 sin 2분의 파이 x, sin x가 아니고 sin fx야. 그럼 그대로 코사인 fx 2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요 fx에 해당하는 거 미분하면 2분의 파이지. 그거를 2분의 파이를 여기 다시 곱해주면 돼. 뒤에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정리돼. 그럼 1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 식에서 x가 1일 때가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1상 즉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마이너스 2분의 a. 좌변. 자, 우변은, 여기 1 넣은 거야, 1. 자, 1 넣으면 뭐, 코사인 90도가 되면서 요 부분이 0 돼버리지. 그럼 전체는 1이네, 1. 아, 근데 이게 1인 거야, 1. 아, 요게 그럼 마이너스 1이네, 요게, 그제? 요게 1이란 말은 요게 마이너스 1. 아,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a는 여기서 양변에 2 곱해주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a, b가 다 보이지. 여기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할 거야. 그럼 미분해야지. 미분해야지. f'x는.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분호. 이거 미분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 생각만 해도 복잡해. 이해되지? 생각만 해도 복잡해.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쭉, 좀 식이 길어서 그렇지. 식만 쭉 적어 놓고 그냥 1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의외도 지금 하는 이 미분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설명할게. 요거는 무슨 미분법이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 로그 미분법이야. 자, 로그를 잡으면, 로그 fx 양변의 로그를 잡을 거야. 자, 로그를 잡는데 이거는 x 값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음수가 되면 이 fx 값이 음수인데 이렇게 로그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한 상태로 양변의 절대값을 취한 상태로 로그를 잡는 거야. 이때 로그는 항상 자연 로그. 자, 그럼 여기에 로그를 잡았고 이쪽에도 로그를 잡았어. 자, 우리 로그는 어떻게 알아 있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했지. 로그는 다 분리식이라 했다. 그럼 4 ln x. x의 4승이니까 ln x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4승이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빼기지. ln x 플러스 1. 여기 자, 절대값 취하는 거는, 절대값 취하는 건 이렇게 해서 로그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양수기 때문에 로그를 잡을 수 있거든. 요거는 또 마찬가지야. 또 빼기 2의 ln x 빼기 3.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이 앞에 꼽으는 거. 이것도 계속 나눠주는 거니까 빼기 빼기 되는 거. 자, 지금 요까지 식 이해되는 사람 3. 안 되는 사람 4. 빨리 찍어줘. 다 찍어.
지금까지 식이 이해되는 사람. 자, 됐고. 자, 그런데 우리가 ln 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근데 ln 절대값 x는 미분하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똑같이 된다 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요거 미분하자. 자, 잘 봐야 돼. 요거 미분하면 ln은 분의 1이에요. 분의 1. 뭐 분의 1? fx 분의 1. 끝이가 아니잖아. fx잖아. 속미분. 됐지? 분의 1 곱하기 속미분. 자, 요거 봐. 얼마 이제 미분하기 편해. x분의 1이네, 그냥. 4, 앞에 4 있으니까. 빼기. 이것도 x 플러스 1분의 1이네. 속미분 해봤자 1. 빼기. x 빼기 3분의 2가 되네. 앞에 2 있으니까. 속미분 해봤자 1. 그럼 내가 찾는 게 뭔데? 찾는 게 요 f 프라임 구하는 거잖아. 자, f 프라임 구하니까 요 양변에 fx를 곱해버리면 되지. 그 양변에 fx를 곱해버리면 이거 곱하기 fx를 해주면 이게 바로 f'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찾는 게 뭔데? f'1만 알면 되잖아. 그 1 다 집어넣으면 되네. 자, 1 집어넣으면, 먼저 요거는 f1이 되지. f1 집어넣어봐. 요 1 집어넣어봐. 분모는 2,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여기 1 집어넣으면 1 해서 8분의 1이네. 요 f1은 8분의 1이야. 요거 먼저 썼다. 곱하기. 자, 1 집어넣었으니까 4, 빼기 2분의 1.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네 1.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 준 게 f'1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전체 식이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는 이런 식은 이거를 몫의 미분으로 하면 난리나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우변식을 로그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랬군 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이 되는 거야. 잘 알아두래.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고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248.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ln, ln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좌변은 ln fx. 자, 우변은 전체는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지. 그럼 곱하기는 더해주면 되지. 나누기는 빼주면 되네. 요렇게 되는 거야. 이제 좌변 미분하자. ln이니까, ln은 보통 분의 1. 분의 1인데 곱하기 f', 미리 요렇게 바로 썼다. 자, 우변 또 미분. 우변 이제 바로 하면 되네.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자, 내가 찾는 게 f 프라임이니까 양변에 fx, 즉 요거를 그대로 곱해주면 돼. 여기에 fx가 이렇게 곱해지면 이게 f 프라임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0 집어넣는 거 다 계산. 여기 다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계속 연장이야. 위에 거 연장. 이것도 이 미분법을 모르면 손도 못 대. 이거는 우리가 아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요 함수를 봐. 우리가 만약 밑이 여기 x가 돼 있지. 여기에 숫자가 와 있어. 그럼 이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여기 x잖아. 지금 봐. ln x. x가 와 있잖아. 이 자리에 x가 와 있는데 이쪽에 숫자가 와 있어. 그러면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이거는 함수를 알지 우리가. 근데 여기도 변하는 수가 오고 지수 쪽에도 변화가 수 변하는 수가 오는 이런 함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 함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어떻게 미분 못해. 알겠지? 자, 이때 이제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이 조금 전과 똑같이 양변의 로그를 잡아주는 거야. 양변의 로그 잡을 거야. 그럼 좌변은 ln fx. ln fx. 자, 우변 ln x의 ln x니까 다시 곱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ln x의 제곱 이렇게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ln fx의 절대값은 ln x
ln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분할 거야.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 때문에 미분해서 x의 2를 대입하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미분한 다음에 x를 대입하면 그게 기울기라는 뜻이야. 자, 요거 미분. fx분의 1 곱하기 속미분 f'x. fx분의 1 곱하기 속미분 f'x. 자, 이거 미분한다. x 제곱이 아니네. fx 제곱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2fx. 그대로 쓰고, 속미분 lnx를 미분해서 x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f'x는 fx만 곱하면 되네. 근데 fx가 요거잖아. x의 lnx. 여기다가 곱하기를 2lnx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거기다 이제 x에 2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로그 잡아서 했던 거 47, 48, 49 연습 충분히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몸푼다 했다.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네.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자, 미분한다. y'은 자, 이거는 봐. x의 루트 3이지. x 5승 이런 거나 같은 말이야. 이게 숫자가 와 있잖아, 숫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앞에 5가 떨어지고 5는 1을 빼서 4를 만들었잖아.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루트 3이 떨어지고 x의 루트 3에다가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뒤에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자, 위의 점 했기 때문에 x좌표에 1을 대입해 주면 되겠네. 자, 1 집어넣으면 이 통째로 1 돼버리지. 자, 그래서 그게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뜻이 되고, 기울기는 뭔지, x축에 이르는 각을 세타를 할 때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그 세타는 60도가 된다. 이 말이야. 자, 251. 자, 이 fx를 다시 한번 더 쓰면, x의 세제곱 6x 더하기 1의 3분의 1제곱,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미분하는 거야. 자, 지수 그대로 내려오고, 3분의 1. x 세제곱 6x, 이게 바로 fx란 말이지. 1을 빼야 돼, 여기에.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다시 x가 아니고 fx였으니까 속미분. 3x 제곱 플러스 6이 됐다. 이제 1 넣어도 돼. 1 한번 집어넣어볼까? f'1은 3분의 1에 요 1 넣으면 1, 2, 1 넣으면 8이네, 8. 8은 2의 3승이지. 8은 2의 3승이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네.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즉, 4분의 1이네, 4분. 곱하기. 여기 1 넣은 거야, 1. 1 넣으면 3 더하기 6에서 여기 9가 되네. 그럼 요거 요렇게 약분되면 3이 되고, 결국은 4분의 3이 되네. 요게 4분의 3이야. 자, 곱하기 4를 하니까 3이 됐다. 자, fx가 x의 파이 제곱이야. fx는 x의 파이 제곱. x의 몇 제곱이라고? 세제곱. x의 몇 제곱이라고? 파이 제곱. 같은 말이지. 숫자야, 파이는. 그래서 f'x는 똑같아. 파이 곱으로 떨어지고 x의 파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x의 파이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요게 뭔데? 2h니까 요게 2h가 되면 요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는 2f'1이 되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1 넣으면 x의 파이 x의 여기 x가 1이 들어가는 1에 파이 마이너스 1 그대로 1이겠지. 그럼 f1은 파이네, 파이.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거는 2파이가 됐다. 이게 fx야. 자, 분자 미분하면 f'x, 분모 미분하면 2, 로피탈 썼다. x를 1로 가니까 요거는 2분의 f'1 이렇게 돼. 그게 3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f 프라임 1은 6이더라. 자, 요렇게 처리하는 게 빨라. 막 인수분해에서 뭐 맞췄고 그렇게도 관계없지만 요렇게 하는 게 항상 더 빨라. 그럼 f 프라임 1이 6이더라는 게 조건이잖아. 그럼 f 프라임 1은 이거 미분해야지. f 프라임 x는 자, 몫의 미분 분모를 먼저 재고 자, 분자 미분하면 a 분모 그대로 쓰고 빼기 자,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면 1. 자, 여기다 1 넣으면 6이 돼야 돼. 자, 1 넣자. 1 넣으면 분모는 3 제곱이니까 9. 자, 1 집어넣으면 3a, a. 그럼 2a. 자, 요 놈이 6이다. 요렇게 되는 a 값 찾아. 자, 계속 뭐 미분만 하는 거네, 미분. 똑같이 이것도, 그대로 미분만 해주면 돼. 자, 55. n이 1에서부터 9까지 n이 1이면 4x-3의 1제곱 더하기 4x-3의 2제곱 더하기 4x-3의 9제곱 그거를 미분해서 1 넣을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할게. 자, 이거 미분하면 4 두 배에 4x-3의 곱하기 4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에는 9배에 4x-3의 8제곱 곱하기 또 4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이랬지? 요 시그마가 풀면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f'x를 요 식을 바로 미리 미분을 먼저 해버릴게요. 자, 먼저 미분하면 n 4x-3의 n 빼기 1승 곱하기 4 이렇지.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어봐. 자, 1 집어넣으면 x, n에 1 넣는 거지. n에 1 넣으면 4x-3의 0제곱이니까 그냥 1이야 1. 그래서 그냥 4만 남지. 그냥 4만 남. 더하기. 이제,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요건 2가 되고 4x-3의 2를 넣으면 1제곱 곱하기 4. 요게 바로 요건 거야. 요게 요거란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를 식해서 미분을 해줘도 되는데 먼저 미분을 해서 전개식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은 지금 n이 변하는 거잖아. n이. n이 1부터 9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f'1이니까 여기다 1 넣는 게 f'1이지. 그럼 1을 넣으면 n이 1부터 9까지 요 이제 n이 1이야. 요건 1. n은 1. 요거 아 x 자 f'1이니까 x가 1 넣는 거야. 요 x 자리 1 넣으면 요게 1이지 1. 1을 몇 제곱하라도 1이지. 그럼 n 있고 4니까 요건 4n만 요렇게 남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식에 집어넣거나 또는 이거를 전개 이 식에 집어넣자 하지 말고 요 식에 바로 그래서 이렇게 바로 미분을 먼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f'1이니까 x가 1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요거는 4 곱하기 시그마 그거니까 시그마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을 정리해 줍니다. 이거 쭉 미분, 전개식에 놓고 미분해서 여기 1 넣고 이렇게 하지 마. 요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을 미분해서 x에 1을 넣으면 바로 이 식이 나오잖아. 그 다음 fx가 이래. 그럼 여기서 빼니까 2h니까 2 곱하기 2 하면 2f'π 이렇게 돼. 이것도 미분해서 파이 집어넣으면 돼. 자, 이렇게 하니까 봐. 계속 이제 이거 미분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 결국. 자, 미분만 하면 돼. 2x 더하기 2 더하기 시컨트 제곱 x. 여기다 이제 파이 집어넣고 계산하라. 자, 58. fx가 ln 이거네. 그럼 이것도 f'x는 x제곱 3x 플러스 2에 요거 속미분 분의 1에 곱하기 속미분 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2x 플러스 3 이게 f 프라임이야.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요거지. F 프라임 N은 2N 플러스 3에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거를 2N 플러스 3을 나눠주라 했는데, 나누면 요게 없어져 버립니다. 나눠주게 되면 요게 약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1, 요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 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요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 이제 부분 분수 고쳐서 하는 거, 찍찍찍 날리는 거. 이제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 dy, dx 구하기. 자, 이렇게 x도 t로, y도 t로, 이렇게 된 식은 dy, dx를 구하라 라고 하면, dy, dx가 뭐고, 지금까지 시험이 이렇게 쓰는 거고야. dy, dx 하는 게. 자, dy, dt를 해주고, y를 t로 미분하고, dx, dt, x도 t로 미분하면 돼. 그럼 dt, dt 곱한다 생각하면 이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y를 t로 미분하라 했다고, 그걸. 요게 y니까 t로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요것도 t로 미분하면 2t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를 함수에서 dy, dx를 구하면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x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 잘 봐,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s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은, x가 4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헷갈리면 안 돼. 여기 t에 4 넣으면 안 돼. 4,3, 이 곡선 위에 점 하는 4,3이라는 것은, 요게 x 좌표고 y 좌표라는 거야. 그럼 x가 뭔데? 이게 x잖아, 이게. 이게 x잖아. t제곱. 자, 여긴 t를 알아야 dy, dx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x가 4일 때이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요 놈이 x잖아. 그게 4일 때를 구하라. 그럼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1, 2 풀마해서 t 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y도 3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자,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2, y가 3이 안 되지.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니까 1 더하기 2에서 y가 3이 되지. 아, 그 t는 1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잘 알아둬야 돼. t인지 x인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x하고 y가 이렇게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돼 있는 거야. 이때 우리 구하라는 게 이 곡선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y 꼴 fx 이런 식이었다면 y 꼴 f'x를 구해서 요 x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야. 요 4를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야. 그런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결과가 x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t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 값이 필요하지. t 값이 필요해. 근데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즉, x가 4고 y가 3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x잖아요. 이게 x. 자, 이게 x인데 x가 4가 되는 걸 찾은 거예요. 4가 되는. 그거는 t를 찾으니까 t가 이렇게 두 개 나왔지. 이때 y가 또 3이 되는 걸 확인해야 돼.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y가 3이 아니지. 1을 넣으니까 y가 3이 나왔지. 그래서 그 t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 1을 요 식에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dy, dx, 즉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해됐지?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지는 함수, x도 t로, y도 t로 표현됩니다. 자, 이거를 y 꼴 fx로 나타낼 때, 자, 나타내면 안 돼.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4h니까 요 4h 곱하기 4 하면 결국 요거는 4f'3을 구하시오, 이 말이지. 4f'3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4f'3을 구하라. 그럼 f'3은 dy, dx를 구해야 되네. 그래서 dy, dx. 자, 이게 전에 y 꼴 fx에 치자면 바로 y' 하는 그거다. 자, y를 t로 미분한 거야. 자, y를 t로 미분하면
2t 플러스 1. 자, x를 t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x좌표가 3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찾는 거예요. x. 그럼 x가 3이라는 게 바로 t는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x가 3일 때 t 값을 찾아야 돼. 이게 x네. x가 3일 때 여기 3이 되는 t를 찾아야 돼. 3이 되는 t를. x가 3이라는 말은 t가 얼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t를 알아야 t를 집어넣어야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x가 3이라는 것은 요게 3이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자, 0 되는 거 찾아보자. 1 넣으니까 0 되네. 그럼 1 넣어봐. t 마이너스 1 t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요건 흑은을 갖지. 그럼 만족된 t는 1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f 프라임 3이 되는 거야. f 프라임 3을 구하라 해가지고 t에 3 넣으면 안 돼. t에 1을 넣어야 돼. 1을.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62는 또 볼까. 역시 dy dx를 구해주면 자, y를 t로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a. 자, x를 t로 미분하면 3t 제곱. 자, dy d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를 알아야 돼. t를. 근데 아까는 t 안 줬지. 근데 여기서는 직접 t를 바로 줬네. 더 편하게 하라고. 맞지? 그냥 t 집어넣으면 돼. 자, 2 집어넣으면 4, 3, 12분은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 이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요 식에서 a값 계산하. 됐지? 직접 이렇게 t를 주면 값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쓰면 되네. 이제 dy, dx를 구한 다음에 고식에서 t가 1로 갈 때의 극한만 찾아주면 돼. 그럼 dy, dx는? 자, y를 먼저 t로 미분. 자, y는 요거지. 요거 t로 미분한다. 몫의 미분.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분은? 앞에 거 미분하면 2. 자, 분모 그대로 곱해주고, 빼기. 자, 2t에다가 분모 미분하면 또 2t. dy, dt. 자, dx, dt. 그럼 1 마이너스 t 제곱분은 1 이렇게. 1-t 제곱. 자, 여기서 t가 1로 갈 때, 1로 갈 때. 자, 그냥 1로 가니까 분모 0 돼버리지. 0 돼버리네, 이것도.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는. 자,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하자. 2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그, 여기 플러스 2가 돼 있네. 됐지? 요게, 요거 정리한 거야. 그 다음 분모는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요쪽. 이까지 전체가 분자예요. 그럼 여기서 셈이 마이너스 1을 묶어내버릴게요, 미리.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묶어내버리면, 요렇게 되지. 마이너스 1을 묶어내버리면. 그게 분자예요. 자, 분모는 요거 통분해버릴게요. 분모 통분하면, t 제곱 분의 t 제곱 빼기 1이지. 나누기 요거니까 곱하기 역수하면 되겠지. t 제곱 빼기 1분의 t 제곱. 자, 그러면 1로 갈 때 아까 0이 되게 했던 요 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까지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분은 자, 마이너스 2t 제곱. 여기서 t가 1로 갈 때. 이제는 1 집어넣으면 되네. 1 더하기 1이니까 2 제곱하면 4.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요거 정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요 한번 해봐. 계속 똑같이 t니까 지금 바로 t 넣으면 돼. t를 줬으니까 t를 줬으니까 바로 t를 넣는데 이제 상가함수니까 한번 해볼게. dy dx는 dy dx는 먼저 y를 t로 미분. y를 t로 미분하면 2의 t cosin t를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한 거를 더해주는 거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요게 이제 요거 미분인 거야. 근데 요거 미분. 자, 이거는 꽃미분이지. 앞에 그 미분하면 1 sin t 더하기 t에 뒤에 그 미분하면 cosin t 이렇게. t 미분. cosin t.
자, t가 2분 후 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지금 또 바로 t를 줬지. 그럼 여기다 t 대신에 2분 후 파이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 계속 똑같은 거. 자, 이제 66번. 좌표 평면 1을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T를 4개로 하여 4개 변수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점 P가 그리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때 그 점을 찾아보라는 거야.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가 이 말이지. 어디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가. 자, 이 곡선을 t를 막 소거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dy, dx 찾는 거잖아. 자, y를 먼저 t로 미분하면 1-t제곱분의 3. 자, x를 t로 미분하면 2. 자, 분모 문제 t제곱을 곱해버리자. 그럼 2t제곱에 t제곱 빼기 3이다. 요게 이제 dy, dx야. 자, dy, dx는 기울기 찾는 거다. 뭘 알아야 돼? t를 알아야 돼, t를.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되라고 했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자,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t제곱. 그럼 t제곱이 3이 되고 t는 풀마 루트 3인데 여기서 t는 양수라고 나와있네. t값이 나와있네. 자, 지금 뭐 찾냐면 지금은 t를 알지. t가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좌표는 x좌표는 t 말고 구할 수 있잖아. 그 t를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x좌표는 2 루트 3 플러스 1이고 y좌표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니까 그것도 루트 3. 그럼 여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두 좌표, xy좌표를 더하라 했네. 더하면 4 루트 3 플러스 1이 된다. 66번도 안 헷갈리도록 잘 정리해야 돼. 66번 다시 한번 볼게. xy가 이렇게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때 점 p가 그리는 곡선 위에 점 p가 그리는 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dy dx잖아. 그래서 dy dt dx dt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 이게 기울기야.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든 t를 구했더니 t가 루트 3이 나왔지. 자, 지금 그 곡선 위에 t가 마이너스일 때 있고 점이 뭐인가를 알기 때문에 점은 t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이 t를 이 xy의 t 대신에 집어넣어서 xy의 좌표를 구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모양의 산책로가 있다. 한 사람이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1초에 1m 가는 속력으로 걸어갈 때, 1초에 1m 속력으로 가는, 1m를 가는 속도로 걸어갈 때, B 지점에서 50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A 지점에서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시오.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이거는 50m일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단위가 초니까, t초 후를 생각하는 거야, t초 후를. 한 변이 100m인 게 있는데 1초에 1m씩 가기 때문에 t초에 간 거리는 t m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00m가 되고. 됐지? 이때 이 길이가 바로 점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 길이의 변화. 자, 요 길이를 L이라 하자. 자, L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L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dl, dt 찾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뭘 구했어? dy, dx만 구했잖아. 그치? dl, dt. 자, 그런데 여기서 l제곱은 t제곱 더하기 100제곱이네. l제곱은 t제곱 더하기 100제곱이네. 자, dl, dt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t로 미분할 거다. 자, 이거 t로 미분해야 돼. 제가 전에 많이 했지. L제곱은 T로 된 식이 아니잖아. 이건 L로 돼 있지.
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디로 미분해야 돼? L로 미분해야 돼. L로. 그럼 다시 그 L을 내가 원하는 T로 미분하면 된다. 이해되지? 요식이 L로 되어 있기 때문에 L로 먼저 미분하고 다시 그 길이 L을 T로 미분한 거야. 이해되죠? 이거? 요거 미분한다. 먼저 L로 미분해야 돼. L로 미분하면 EL. DL, DT. 이게 내가 구하는 DL, DT 거잖아. 자, 지금 양면 T로 미분했기 때문에 ET가 돼. 자, 그래서 DL, DT는 L분의 T가 되는 거야. L분의 T. DL, DT는 L분의 T. 그럼 이제 언제 상황이냐면 T가 50이 되고 그럼 이거는 100이지. 그럼 1,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 때 50, 100 쓰지 말고 50을 1로 보면 100은 2잖아. 그럼 요거는 루트 5지. 그럼 여기 50 빼니까 요것도 50 빼면 되네. 50 루트 5다. 이 L은 얼마냐면, 이때 L은 50 루트 5가 되는 거야. 50 루트. 자, 숫자가 클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해. 이게 L이잖아, L. 그럼 내가 DL, DT를 알기 위해서는 L과 T를 알아야 돼. 그럼 L은 50 루트 5네. 그 다음에 T는 50이 되네, T. 요 길이가 T니까, 그지? T는 50이 돼. 그래서 루트 5분의 루트 5가 돼. 5분의 루트. 그래서 5분의 루트 5 미터 퍼 세커. 어렵죠, 이거는? 67은 어렵다. 뭐가 어려웠냐면, 뭐 계산이라든가, 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지? 이런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 어려운 거야, 이런 표현이.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68. 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음함수 미분이야. 지금 이런 것들이. 점 3,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dy, dx잖아. 항상 접선의 기울기는 dy, dx야. 양변을 x로 미분할게. 잘 봐. x의 3제곱, 2x의 y제곱, 3. 이걸 x로 미분한다. 요거는 그냥 바로 미분되는 x로 3x제곱. 자, 잘 보자. 이거는 지금 곱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곱으로. 그럼 곱 미분 써야지.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x로 미분하는 거야. 지금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은 그대로 더하기. 자,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y제곱을 x로 미분해야 돼. 지금 양변 x로 미분하고 있는 거야. y제곱을 x로. 자, y제곱을 내가 x로 미분하고 싶어. 근데 y제곱은 y로 되어 있잖아. 그럼 y제곱을 먼저 뭘로? y로 미분하고 다시 그 y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그래서 요거 y제곱 미분하면 y제곱을 y로 먼저 미분하면 그게 2y가 되고 다시 dy dx다. 이렇게 돼. 그게 우변의 3이란 말이야. 아, 우변의 0이 된다고. 3도 미분해야 되니까. 근데 xy가 요럴 때의 dy, dx 찾는 거야. 이제 xy에 그대로 집어넣어봐. x에 3 집어넣으면 27. 자, y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자, x에 3 집어넣고 y에 2를 넣으면 6, 4, 24. dy, dx. 자, 이게 0이야, 0. 그럼 요거 이 항에서 요게 21이, 아, 요게 19지. 요게 19인데 요 이 항에서 24 나누면 되니까 24분의 19. 요게 dy dx.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다. 자, 68도 어렵지? 어려운 거는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안 되면 보고 차근차근히 하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물어봐야 돼. 자습하러 갈 때 딱 꼭 물어야 돼. 이런 거는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야.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자, 한 번 더 할게. x의 3제곱, y의 3제곱, 2xy-5는 0. 자, 위의 점, 1,a에서의, 바로 이 위의 점 했네. 위의 점은 바로 대입해서 a가 구할 수 있지. 자, 먼저 대입부터 하자. 1,a 집어넣는다. 1, a 3제곱, 자, 1,a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이 돼야 돼. 즉,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2 집어넣으면 0 되지. 8, 4, 4니까. 요건 a 마이너스 2. a 제곱, 요게 마이너스 하니까 요게 플러스 2가 되고, 2차가 0이지. 요 마이너스 2이니까 요게 플러스 2. 역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만족되는 실수 a 값은 2밖에 안 돼. a 구했다. 그럼 결국 1, 2 이 말이 되는 거야. 1, 2. 위에 점 했으니까 바로 a 값부터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기울기가 뭐가를 물은 거야, 기울기가. 그럼 이제 dy, dx를 구해가 x와 y에 1과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미분한다. 양변을 x로 미분하면 x 세제곱 3x 제곱, y 세제곱, 자, y 세제곱은 y로 돼 있지. 그럼 먼저 y로 미분하고 다시 그 y를 x로 이렇게 미분해주면 된다, 이제. y를, y 세제곱을 y로 미분하면 3y의 제곱, 다시 dy, dx. 자, 요거는 꽃미분이지. 요건 마이너스 2x하고 y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먼저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 뒤에 거 곱해주고. 다시 더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2x 그대로 쓰고, y를 미분하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 있지. y 제곱이나 세제곱 이런 게 아니고, 바로 y일 때는 dy, dx 바로 쓰면 돼. 자, 숫자는 미분하면 0 다 날라갑니다. 이제 x, y에 1, 2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1 집어넣는다. 3. 자, y에 2 넣었으니까 4, 3, 12. 자, 이거 바로 이걸 y 프라임 이렇게 바로 쓸게. 자, y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자, x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 프라임. 요거 두 개 정리하면 10. y 프라임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2에 하면 1. 그래서 그 기울기는 10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바로 m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음함수 미분법.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겠다. 5. 무슨 말인지 어려워. 6. 한번 찍어봐. 대답하는 사람들은 5든 6이든 찍으라니까. 또 자나? 멈췄다니, 뭐가 멈췄어? 줌 화면이. 자, 루트 x 미분하면 뭔데? 2루트 x 분의 1. 루트 fx 미분하면 뭔데? 2루트 fx 분의 1 곱하기 속미분. 됐지? 루트 x는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y, dx를 구해서 xy, 1, 1을 넣으시오. 이 말이야. 그럼 자, x, 요거는 x의 2분의 3승. y의 2분의 3승 이렇게 고쳐놓고 해야 돼. 자, 요거 미분. 2분의 3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이거는 y에 대한 식이니까 먼저 y로 미분하라 했지. y로 미분하면 2분의 3 y의 2분의 1제곱 하고 다시 y를 x로 이렇게 미분한 요게 우변은 0이 됐대. 이제 xy 1, 1 넣죠. 1 넣으면 요거 다 1 돼버리네. 요것도 1 돼버리고. 그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요것이 0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자, 271. 계속 음함수 미분법. 양변을 x로 미분할 거야. e에 y. 자, e에 y는 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y로 미분. 다시 y를 x로 미분. 더하기 ln 코사인 x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속미분.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우변은 0.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랬지. 요거 요거 구하랬네, 그지? 요거는 요거 이항해버리면 탄젠트 x네.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코사인분의 4이니까 탄젠트 x가 돼.
이것과 이것의 교점에서의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사람 귀찮게 해놨네. 교점을 구해야 돼, 교점. 이거하고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인지는 모르겠어. 이런 곡선 배운 적 없으니까. 무슨 곡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하고의 교점이니까 교점은 열리 푸는 거예요, 열리. 됐지? 열리 풀어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x 3성. 자, y 자리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제 3x 제곱, 3x 1을 이항할게.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x를 구해야 돼. 자, 요거 정리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잖아. 자, 전체 정리해주면, 2x 세제곱. 요거, 요거. 그 다음 제곱은 6x 제곱. 6x. 1은 없어졌네. 자, 다행히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네. x 제곱 3x 플러스 3. 자, 요거는 판별식 0보다 작네. 그 만족되는 x는 0 하나밖에 없네. 그죠? x는 0이야. x가 0이면 y는 1이야. 즉,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이야. 열리 푼 거야, 이거는. 요 x, y, x 플러스 요 y 자리에 그냥 집어넣어서 열리 푼 거야. 자, 이제는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되네. 이거는 미분. 미분한다. 3x 제곱. y 세제곱이니까 먼저 y로 미분하면 3y의 제곱 dy dx. dy dx. 3x 제곱이니까 6x 더하기 3 이꼴 0. 여기다 이제 xy에 0, 1을 집어넣어. 자, 0 없어지고 1을 집어넣으면 3y 프라임. 자, 0 넘 없어지고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게 기울기라는 거야. 73.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때 또 미분하면 되네. 자, 이제 미분 이제 마무리해라. 3x 제곱 y 세제곱은 먼저 y로 미분하면 3y 제곱 다시 y를 x로 미분. 자, 이거는 axy지. 그럼 ax하고 y가 곱해진 거야. 꽃미분이야 이것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a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바로 y를 x로 미분하는 요것만 하면 되겠지. y일 때는 는 제로. 자, 그거 왜 그러지? 요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 자, y를 x로 미분할 거야. 자, 그럼 이게 y잖아, y. y일 때는 먼저 y로 미분하라 했지. 이거를 y로 미분하고 다시 y를 x로 미분하는데 y를 y로 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 1. x를 x로 미분하면 1이듯이. 그래서 바로 요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은 거예요. 됐지? 위의 점 1, 마이너스 3이야. 1 집어넣자. 3,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7y 프라임.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x가 1이니까 요거는 x가 1이니까 ay 프라임. 이꼴 제로. 그런데 이 y 프라임이 5분의 1이야 했잖아. 요 y 프라임 요게. 그럼 3 더하기 요게 5분의 27. 마이너스 3a 더하기 요게 5분의 a. 이놈이 0이다 해서 여기서 a 값 찾으면 돼. 그럼 a 값을 찾으면 요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이제 b 값도 얻을 수 있겠지. a 값만 찾으면 대입을 해서 이제 b 값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음함수 미분법 충분히 됐지. 이제 역함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gx 위의 2, 자, 잘 봐라 이것도. gx 위야, gx. gx 위의 점 2,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g'2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지금 g2가 1이지. 아, g2가 1이잖아. 여기 봐. gx 위의 점 했기 때문에 g는 2를 넣으면 1이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는 1일 때 2가 된다. 같은 말이지. 자, 역함수 다시 정리할게. 역함수 미분, 뭐,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FA가 B가 되면 항상 뭘 구하라 했노? G'B를 구하래. G가 뭔데? F 역함수. G'B를 구하라면 요거는 F'A분의 1이다. 요것만 쓰면 돼. G'B를 구하시오 하면 F'A분의 1이더라. 자, G'2를 구하라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F'1분의 1이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거 미분해서 1 넣는 게 F'1이잖아. 그래서 F'X는 3X제곱 플러스 1인데 1을 넣어주면 4가 되네. 요게 4니까 답은 4분의 1이 된대.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인 거 요것만 잘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먼저 알아줘야 돼.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항상 G'B를 구하래. 그거를 F'A를 이용하는 거야. 역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F'X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자, 또 한 개 더. G0을 구하, G'0을 구하라지. F 얼마가 0이 되는가. 그래서 G'0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0 되는 x부터 빨리 찾아줘야 돼. 요 0 되는 x는 마이너스 2일 때네. 그래서 f-2가 0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뭘 구하란다고? g'0을 구하란다고. 그럼 그거는 뭐라고? f'-2분의 1. 요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역함수 정리됐지? 이거는 모르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역함수 관계되는 거. 자, fx가 탄젠 이렇게 돼 있어. 역함수를 g라 했다. 역함수를 g라는데 g1을 구하라 했잖아. 빨리 이거 찾아야 돼. f 얼마가 1이 되는가. 그러니까 구하라기를 g'1을 구하라는 거야. 이게 됐지? 그러면 f 얼마가, 탄젠트 얼마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아, 이거는 4분의 파이면 되겠네. 그럼 g'1은 f'4분의 파이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F가 있으니까 F'X는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 X.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 분의 1. 그게 답이야. 역함수도 이제 다 이해됐다. 또 마찬가지야. 언제 1이 1에서 미분 구하라 했잖아. 그럼 F 얼마가 1이 되나 이거기 때문에 항상 G'1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 뭐 집어넣으면 1이 되는가. 요게 2분의 1 2x 빼기 2에 마이너스 x. 요것이 1이 되는 x부터 찾아야 돼. 자, x 찾는다. 자, 잘 봐라.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는 2가 되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는 0이 되네. 근데 요게 2의 x승 분의 1이지. 자, 양변 2의 x승을 곱해버리자. 그럼 2의 x승의 제곱 마이너스 2 2의 x승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2의 x승을 구하면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 근의 공식. 요 t를 치환했다 생각해봐.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1 풀마 루트 1 플러스 1 이렇게 돼. 근데 2의 x승은 양수잖아, 양수.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안 되겠지. 그 2의 x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뭔데? ln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합니다. 됐지? 요 부분이 ln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f 프라임 ln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조금 많아서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거 없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x 찾는 과정이 이제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자 2분의 2x는 그대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미분에서 속미분 1.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넣어야 돼? F 인버스에다가 ln 1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럼 2의 x승 여기다 x 대신에 ln 1 플러스 루트 2를 넣어야 돼. 1 플러스 루트 2. 요거 두 개는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에 ln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1이잖아. 1. 아,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요게 1 플러스 루트 2야. 1 플러스 루트 2야. 요거는 뭔데? 그거 역수잖아요, 역수. 요거 분의 1이야.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이야. 그래서 나누기. 됐죠? 다시 분의 1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정리해서 분의 1을 해주면 그게 G'1이 돼. 계산이 좀 복잡하지?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 프라임 a g 프라임 a